나도 지금 고민이에요. 아, 씨발. 사람을 괴롭게 할 음식이 뭐가 있을까? 라면 말고, 라면을 어제 먹어버렸거든. 뭐야. 알코올은 소독이 된다. 맥주는 알코올이다. 맥주를 먹으면 소독이 된다. 그러니까 적셔. 안 돼요. 참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안 돼. 참아야 돼. 아. 아, 소라기 먹고 싶다. 아, 아, 딱 골뱅이 소면에다. 씨발. 소주 적셔하면 존나 맛있는데. 아, 잠깐만. 손쓴 사람들 실비인분 잘하는 법. 마트 가면 실비인분 요리재료 손질된 것 함. 야, 근데 문제가 있어. 난 그걸 내가 사서 해봤거든? 그리고 못해도 4인분, 5인분을 만들어봤어, 그걸로. 몰라, 내가 약간 예수님의 그 있잖아, 막, 피가 와인이 되고, 막, 빵 만지면은 빵이 그, 번식빵 해가지고 번식이 되는 그 느낌이었어. 분명 재료를 1, 2인분 막 이렇게, 그 있잖아, 요즘 막 혼자 사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사서 했는데, 아니, 미친, 빵이 번식해서 막, 분명 빵은 몇 개 안 되는데, 빵이 번식해서 몇만 명 막 이렇게 먹여 살리듯이, 막, 그, 있잖아, 와인 따르듯이 막 그렇게 하듯이. 아, 몰라, 뭐가 번식됐나봐. 내가 만드는 동안, 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양이 폭풍 늘어나. 되게 이상했다니까? 나도 알고 싶어. 물 엄청 넣었니? 아, 모르겠어요. 뭘 많이 넣었나 봐. 세균이 증식해서 음식이 되었다는 게 우리의 정설. 먹으면 식중독 걸림. 나 어릴 때 식중독 걸려가지고 사람이 힘들긴 하더라. 아, 캐니증상 처음 만났는데. 아, 근데 무슨, 야, 마인크래프트 교미빵 수준인 것 같아. 재료는 12인분인데 결과물이 34인분이면 개꿀 아님? 근데 맛은 있는데 문제가 내가 요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결정적인 게 맛있어. 맛, 그러니까 맛은 보통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맛이 MSG와 존나 자극적인 맛 있잖아. 약간 지 같은 것만 처음 만들어요. 또 꼴에 자기 같은 것만 만들어. 자기가 만든 그 창조기를 꼭 잘 먹어. 돈도 좀 넣어. 야, 내가 무슨 그 아일랜드 요정이냐. 그 맛 풀려버리게. 태어난 수첩. 아, 근데 진짜로 막 신기한 게 그거였어. 맛은 있는데 자극적이어서 나같이 위가 약하거나 뭐 어디 몸에 막 안 좋은 사람들이 먹으면은 더 아파져. 아파지는 맛이야. 분명 맛 다. 그 김희정 특히 인정했어. 내가 이제 애몽이가 요리한 거 먹으면 맛있는데 아프대. 맛은 많이 있는데 먹으면 아프대. 비주얼이 레알 별로지. 저번에 김치볶음밥 사진이라고 보여준 거 그건 그냥 김치전이었어. 그리고 다른 음식 조용히 사진은 하세요. 비밥 그 자체. 나는 맛만 있으면 그만이야. 청은 감사합니다. 헬스하고 나서 포장으로 피자. 애몽이 같은 맛이면 요리가 저세상 맛이군요. 만족택. 아, 근데 뭐라 할까. 맛은 나쁘진 않댔어. 그러니까 김희정 채팅 쳐봐. 내가 해준 음식 맛은 있었댔거든. 근데 아프대. 막 많이 못 먹고 너무 자극적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있잖아, 한 가끔씩 먹으면 맛있는데 자주 먹으면 아파 뒤지겠는 거. 위가 너무 아파. 봐봐. 그리고 또 매운 음식을 하면 안 돼. 매운 음식을 내 기준으로 잡아보니까 매워서 죽을라 해. 아파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그건 지옥의 맛이었어. 형님 물도 물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거 맞아. 나 삼단수도 막 그러고 먹어보고 막 뭐지 다른 브랜드 물도 먹어보면서 물도 맛이 다 달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물 브랜드도 있어. 느끼해가지고 먹으면 오히려 구 막 토 나올 것 같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토 나올 것 같이 느끼하는 맛이 느껴져서. 아, 근데 에비앙은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또 진짜 에비앙만 먹어요 라는 사람들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에비앙을 사서 먹어봤거든. 삼다수가 제일 깔끔한 것 같고 이러면서 그 생각을 했으니까. 에비앙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물맛이란 게 다 다른 건 맞는데, 아, 모르겠어. 그닥 에비앙이 맛있는지. 어차피 모든 간에 뭐 겐취란 게 있으니까. 그냥 저냥. 근데 왜 에비앙이 비싼 걸까? 그냥 그거 값인가? 막 그 플라스틱 디자인 값 그건가? 그거 같은데. 야, 근데 다른 애들 신경 많이 쓰는데 모르겠다. 대체 왜 비싸지? 나 그게 그거 하나 살 거면은 차라리 CU에서 막 이렇게 묶음돼 있는 걸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거 디자인과 메이커 값. 납득. 해외 파라 그래. 아, 맞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주도 가서 삼다수삼 개싸. 전에 제주도 있잖아, 나 만우절 때 갔잖아. 그때도 아마 방송에서 말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시즌 때 삼다수가 제주도에서 좋은 데 와서 그게 처음밖에 안 돼. 정수기 물맛이 에비앙임. 링링함. 에비앙 피터가 있어? 진짜? 신기해. 진짜로? 저도 오늘 처음. 와, 정수기를 안 쓴 지 몇 년이 돼 보니까. 근데 아무튼 진짜로 만약 제주도 갈 일 있으면 물은 꼭 삼다수 사드세요. 왜냐면은 삼다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삼다수가 이쪽 올라와서 사면 비싼데 왜 거기서는 존나 싸진지 모르겠어. 그냥 자기네 지역에서 퍼다 파니까 더 싼 것 같아.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 이러면서 왜 삼다 수밖에 없나 이 생각을 했었어. 편의점에 큰 물통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에라이 얼마 남겨 먹으려고 이러면서 막 그 생각했는데 호민아 제일 싸서 들여놨어요 라길래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제. 아리수는 공짜임. 수돗물 1,000원 감사합니다 오배양님 1,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유통마진 같은 거에 대해서 참 나도 아직까지 궁금해. 학교에서 배웠거든. 막 그 유통되는 과정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러고 막 그런 걸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걸 팔진 않으니까. 하지만 확실한 거는 옷 같은 거 사면서 느끼는 거는 말하자 타오바오나 아니면 도매 같은 걸로 이제 사업자 있으면 도매 같은 걸로 해서 들여와서 사면은 많이 살수록 또 싸지고 하니까 야 이게 어떻게 내가 이 가격에 사는데 왜 저 가격에 팔지 이럴 때가 많이 느껴져. 옷 같은 거나 막 이런 거는 진짜.